네, 안녕하세요. 소프트웨어학과 소프트통합과정 최민진입니다. 오늘 Scalable and Accurate Session-Based Recommendation이라는 주제로 발표하겠습니다. 네, 먼저 목차는 다음과 같고요. 먼저 저 Scalable and Accurate Session-Based Recommendation이랑 무엇인가, 그리고 이를 위해서 제가 이제 세 가지 방법으로 이 문제를 풀고 있는데, 이제 이 문제를 어떻게 풀고 있는지를 소개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추천 시스템이란 굉장히 친숙하실 텐데요. 이제 밑에 예시들을 보시면은 넷플릭스의 영화 추천이라든지 아마존의 이제 상품 추천, 네이버의 뭐 뉴스 추천, 그리고 뭐 유튜브 뮤직이나 멜론 같은 것에 이제 음악 자동 재생 등 이제 이런 일상 속에서 되게 많이 접할 수 있는 것들이 다 추천 시스템인데요. 이제 뭐 혹시 저 플레이리스트 컨티뉴에이션 음악 재생이 추천이라는 단어가 없어서 조금 생소하실 수 있는데, 이제 저거 같은 경우는 이제 사용자의 취향을 파악해서 이제 자연스럽게 이제 다음에 어떤 음악을 듣고 싶은지를 이제 제공을 하거나, 혹은 이제 내가 클릭한 음악과 이제 관련된 음악을 이제 제공을 하기 때문에 저것도 추천의 일종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추천 시스템을 이제 수행하는 가장 대표적인 방법 중에 하나가 이제 콜라보레이티브 필터링, 협업 필터링입니다. 이제 협업 필터링 같은 경우는 이제 데이터를 보통 사용자 아이템 행렬로 표현을 하고요. 그래서 이렇게 표현된 행렬을 위해서 사용자 간의 유사도를 재거나 이제 아이템 간의 유사도를 재서 이제 사용자가 어떤 아이템을 이제 좋아할지 아닐지, 혹은 이제 어떤 아이템을 제공하면 좋아할지를 예측하는 그러한 방법론인데요. 이제 아래 예시를 보시면은 이제 두 번째 사용자와 이제 네 번째 사용자가 둘다 이제 범죄도시 3를 좋아했고, 이제 오펜하이머를 싫어했기 때문에 두 사용자는 이제 비슷한 사용자라고 볼수 있고, 이제 이때 두 번째 사용자는 이제 슬램덩크를 좋아했으므로 이제 네 번째 사용자도 아마 슬램덩크를 좋아할 것이다, 이제라고 생각을 할수 있습니다. 이제 이런 식으로 사용자 아이템 행렬로 이제 표현을 해서 그 위에서 어떠한 방법을 통해서 추천을 하는 게 이제 협업 필터링이라고 볼수 있는데요. 이제 여기서 순차적 추천, 이 시퀀셜 레커멘데이션 같은 경우는 순서라는 정보가 추가로 고려가 되게 됩니다. 이제 여기서 보시면은 어떤 사용자가 이제 처음에는 이제 바지라는 이제 항목을 선택을 했다가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신발도 보고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세션에 그 클릭이 변화가 하게 되는데, 이때 이 사용자에게 어떤 옷을 추천하는 게 좋을까 아니면 신발을 추천하는 게 좋을까라고 했을 때, 사용자가 지금 신발과 관련된 아이템을 주로 보고 있으므로 신발을 추천하는 게 조금 더 적절할 수 있다. 그래서 저 마지막 항목 위주로 이제 사용자의 관심사가 주로 쏠려 있다라는 걸 이제 시퀀셜 추천, 순차적 추천에서는 주로 고려하고 있고요. 그러면은 제가 풀고 있는 세션 기반 추천이란 무엇인가 하면은 이제 사용자를 사용자로 보지 않고 이제 쪼개진 세션으로 보는 건데요. 왜 사용자로 보지 않고 세션으로 보느냐 하면은 이제 어떤 서비스에 접속할 때 사용자가 로그인을 하는 경우도 있지만은 로그인을 하지 않고 그냥 보는 경우도 굉장히 많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용자가 구분되지 않는 환경에서 이제 각각 세션으로 쪼개서 생각을 할수 있고, 이제 이때는 이제 사용할 수 있는 정보가 굉장히 제한적이기 때문에 이제 훨씬 더 어려운 문제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용자가 구분되지 않으므로 사용자 피처를 쓸수 없고, 이제 현재의 세션 정보만을 사용해야 하므로 이제 과거의 정보를 사용 없어서 이제 주어진 정보가 극히 제한된 이제 그런 시점에서 사용자가 지금 무엇을 원하는지, 관심사가 무엇인지를 파악해야 하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문제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잘 알려진 방법으로는 이제 신경망 기반의 방법들이 있습니다. 이제 특히 최근에는 트랜스포머나 아니면 그래프 뉴럴 네트워크 같은 방법을 통해서 이제 이 문제를 많이 해결하고 있는데요. 근데 이러한 이제 신경망 기반의 방법들은 성능은 굉장히 좋고 이제 복잡한 영역이니까 이제 잘 세션을 잘 처리하는데 이제 스케일러빌리티 이슈가 존재합니다. 이제 데이터가 커지면 커질수록 이제 학습도 오래 걸리고 추론도 이제 오래 걸리게 됩니다. 이제 아래는 이제 트랜스포머를 활용한 이제 세션 기반 추천 모델의 대표적인 예시인 사스렉인데요. 이제 입력으로 이제 하나의 세션이 들어갈 때 이제 이 세션을 이제 셀프 어텐션 레이어를 통해서 이제 처리를 하고, 이제 최종적으로 이제 어떤 이 신발을 기점으로
이제 다른 모든 세션들의 정보를 취합해서 이거를 현재 사용자의 관심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거를 통해서 다음에 이 사용자가 어떤 거를 이제 인터랙트 할지를 이제 주로 이제 다루는 게 이런 뉴럴 메소드의 전형적인 방법입니다. 이제 또 다른 갈래로는 이제 논뉴럴 방법들이 있습니다. 이제 논뉴럴 방법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은 이제 최근접 이웃 기반의 방법들인데요. 이거는 이제 세션들 간에 이제 유사도를 다 계산하고 이제 가장 유사한 몇 개의 세션을 뽑은 뒤에 이제 그 유사한 이후 세션들의 정보를 토대로 이제 지금 추천하고자 하는 세션에 어떤 아이템이 적절한가를 이제 표현하는데요. 이거 이러한 방법들은 굉장히 효율적이지만은 어떤 아이템들 간에 혹은 세션 간에 그런 복잡한 관계를 고려하기 어렵다는 그런 한계를 지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풀고자 하는 문제는 이제 앞에서 이제 뉴럴 방법은 효과적이지만 효율적이지 못했고 이제 논뉴럴 방법들은 이제 효율적이지만 반대로 어큐레이트하지 못했는데 이거를 어떻게 조금 더 어큐레이트하면서 스케일러블한 방법을 이제 만들 수 있을까를 주로 해결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까지 제가 연구하고 있는 방향은 이제 논뉴럴 메소드 같은 경우는 여기서는 이제 선형 모델과 랜덤워크 방법을 통해서 이제 efficient하면서도 accurate한 그런 방법들을 제안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뉴럴 모델들 같은 경우는 이제 스케일러블한 거는 아주 고려하고 있지만 있지 않지만 이제 저 복잡성이 더 증가되지 않는 한에서 더 효과적인 그러한 처리 방법을 연구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리니어 모델 같은 경우는 저 아이템 간의 효과 아이템 간의 그런 관계를 포착하는 데 굉장히 효과적이라고 알려져 있고 이거를 세션에 처음으로 도입한 이제 방법이고요. 이제 그 선형 모델을 위해서 랜덤워크를 적용한 방법이 S-Work입니다. 그리고 뉴럴 모델 같은 경우는 기존의 사용자가 이제 현재 관심사가 무엇인지를 이제 기존에 많이 연구를 했었는데 근데 저는 이제 세션에 다양한 관심사가 존재할 수 있고 이제 그 관심사를 잘 고려하는 게 중요하다를 바탕으로 이 에디슨이라는 방법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저 비신경망 방법들부터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논문은 이제 Session Aware Linear Item Item Models for Session Based Recommendation이라는 논문이고요. 이제 간단하게 이제 주요 컨트리뷰션을 먼저 소개를 하고 넘어가면은 이제 아이템의 이제 그런 유사도 관계나 아니면 아이템에서 어떤 다른 아이템으로 이제 변화하는 전환 확률 같은 거를 이제 잘 포착하는 두 개의 선형 모델을 제안을 하고 있고요. 이제 그거를 잘 결합해서 최종적인 모델을 이제 이 슬리스트라는 방법으로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저 기존의 심층신경망 방법들보다 굉장히 빠른 속도로 이제 추론이 가능한 게 가장 큰 장점입니다. 그래서 모티베이션부터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형 모델은 이제 제가 처음으로 사용한 추천이 처음 사용한 방법은 아니고 이제 기존의 이제 사용자 아이템 행렬 위해서 이제 많이 사용이 되던 방법인데요. 이제 간단히 밑에 아래 예시를 보시면은 이제 사용자와 아이템의 행렬이 이렇게 주어질 때 어떤 학습 가능한 매트릭스 B가 있을 때 이 X와 B를 곱해서 이제 X를 가장 잘 복원할 수 있는 B를 학습하는 게 이제 이 선형 모델이고요. 이제 이때 이제 기존의 이제 사용자 아이템 매트릭스로 표현된 데이터에서는 굉장히 잘 동작을 하고 정확도도 높은 것을 이제 오른쪽 위에 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모델을 이제 세션 데이터에 적용을 해보니 기존의 이제 간단한 베이스라인 모델들보다도 훨씬 성능이 떨어지더라라는 것을 이제 발견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생각한 이 주요 원인은 이 세션 데이터는 기존의 어떤 순서를 고려하지 않거나 이제 세션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는 그런 데이터와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러한 특성을 잘 고려해야 되는데 단순히 이렇게 학습을 해서는 이제 그러한 특성을 잘 고려하지 못했기 때문에 성능 하락이 많이 발생한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러면 세션의 특성을 잘 이제 파악하고 이제 이거를 모델에 잘 녹여내자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세션의 특성을 이제 네 가지로 저희는 정리를 했는데요. 이제 하나는 시퀀셜 디펜던시입니다. 시퀀셜 디펜던시라 함은 이제 어떤 항목과 어떤 항목이 있을 때 이런 순서 관계가 되게 많이 세션 데이터에 존재하더라라는 것이죠. 이제 여기서 예시는 이제 첫 번째 세션에서는 이제 바지 다음에
이제 중간에 T가 있지만 신발을 이제 클릭을 했고 그 맨 아래에서도 이제 다지 다음에 신발을 클릭하는 것처럼 이제 어떤 이런 공통된 패턴들이 발견되더라라는 겁니다. 뭐 실생활 예시로는 이제 뭐 가령 핸드폰을 구매했을 때 그 다음에 핸드폰 충전기를 구매하는 건 되게 자연스러운데 이제 핸드폰 충전기를 구매하고 핸드폰을 구매하는 경우는 잘 없는데 이제 이런 경우가 이제 시퀀셜 디펜던시의 한 예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특성은 세션 컨시스턴시입니다. 세션 컨시스턴시라 함은 이제 어떠한 세션들 같은 경우는 되게 일관적인 이제 취향을 표현을 하더라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 이제 두 번째 세션 같은 경우는 이제 상의만 이제 주구장창 장부는 그러한 예시가 되겠습니다. 세 번째 특성은 이제 세션의 시의성입니다. 세션의 시의성이란 이제 어떤 시점에는 어떤 아이템들이 되게 많이 등장하더라라는 겁니다. 뭐 가령 어떤 시기에 굉장히 인기가 많았던 아이템이나 아니면 어떤 계절에 따른 변화라든가 혹은 뭐 신상품 같은 경우는 이제 최근에는 많이 등장할 수 있지만 과거에는 등장할 수 없고 뭐 이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리피티드 아이템 컨섬션입니다. 이제 리피티드 아이템 컨섬션은 이제 봤던 항목을 이제 마지막에 또 보는 혹은 중간에 또 보는 그런 경우인데요. 뭐 쇼핑을 하다 보면은 이제 내가 뭐 A라는 항목을 봤다가 B라는 항목을 봤는데 A랑 B를 비교하고 싶어서 뭐 다시 A를 이제 보는 그런 경우가 비일비재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경우를 리피티드 아이템 컨섬션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한 모델은 이제 크게 다음과 같고요. 이제 전체 세션이 주어질 때 이제 뭐 초록색 세션, 이제 파란색 세션, 노란색 세션이 주어질 때 두 개의 서로 다른 표현으로 표현을 하고 이 두 가지 표현에 대해서 각각 선형 모델을 학습을 합니다. 이제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두 가지 학습된 선형 모델을 결합을 해서 최종적인 이 아이템 시뮬러리티 트랜지션 모델을 이제 최종적으로 사용합니다. 조금 더 자세히 보겠습니다. 어떻게 이제 두 가지 표현으로 만들어서 선형 모델을 학습한다고 했는데 어떻게 두 가지 표현으로 만드냐 그러면은 이제 하나는 이제 시간 관계를 무시하고 순서 관계를 무시하고 이제 기존의 콜라보레이트 필터링에서 하던 것과 같이 이제 세션 아이템 매트릭스로 이제 이 전체 세션을 표현하는 게 풀 세션 레프레젠테이션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시간을 고려해서 저 매트릭스를 두 개로 쪼갭니다. 이제 어떤 초록색 사용자를 봤을 때 이제 파란색 셔츠를 보고 바지를 보고 그다음 저 빨간색 신발을 봤기 때문에 이제 먼저 파란색 신발을 봤을 때 그 다음에는 바지와 신발을 본다. 그 다음에 저 상의와 바지를 봤을 때 그 다음 신발을 본다. 이렇게 과거 매트릭스와 미래 매트릭스 이 두 개의 매트릭스 쪼개서 선형 모델을 학습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뒤가 실제로 선형 모델을 학습하는 예시인데요. 이제 저희는 두 가지 선형 모델을 제안하는데 이제 아이템 시뮬리티 모델과 그리고 뒤에 소개해드릴 아이템 트랜지션 모델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템 시뮬리티 모델에서는 주로 세션 컨시스턴시, 그러니까 어떤 세션은 일관적인 하나의 그런 관심사가 있다라는 특성과 그 리피티드 아이템 컨섬션을 여기서 주로 고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세션을 시간 순서에 따라 시간 순서를 무시하고 표현하기 때문에 어떤 세션을 한 덩어리로 보기에 이 세션 컨시스턴시를 고려하고 있고요. 그리고 저 원래 선형 모델 같은 경우는 이 가운데 이제 자기 자신을 복원하는 이 부분은 이제 컨스트레인을 걸어서 비워지게 되는데 하지만 세션에서는 봤던 항목을 또다시 볼 확률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비워놓지 않고 이제 저런 컨스트레인을 릴렉테이션해서 저 부분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아이템 트랜지션 모델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과거 행렬과 이제 미래 행렬로 쪼갰기 때문에 어떤 순서에 따른 정보를 이제 주로 고려하고 있고 여기서 시퀀셜 디펜던시를 주로 고려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이제 학습되는 이 아이템 트랜지션 모델에서 이제 각각의 셀이 의미하는 바는 이제 어떤 아이템이 어떤 그 다른 아이템으로 트랜지션 될 확률을 의미합니다. 뭐 가령 이 회색 아이템과 이 빨간색 아이템의 이 교집합이 이 엘리멘트가 굉장히 짙게 표현되는데 이거는 이제 회색 다음에 이 빨간색 신발이 등장할 확률이 되게 높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이 두 가지 모델을 결합을 해서 저 최종적인 그 모델을 제안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때 저 세션의 네 가지 특성 중에 마지막 특성인 타임이니스 오브 세션, 세션의 시의성을 이제 앞에서는 횡략을 했지만은 다 고려를 하게 됩니다. 이때
이제 세션 저 선형 모델을 학습할 때 최근 세션일수록 점점 더 가중치를 부여해서 이제 가장 최근 정보가 가장 많이 반영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반영한 저 학습 과정이 이제 위에 이렇게 식 하나로 정리되게 되고요. 이때 특히 이 식이 클로즈 폼 솔루션을 풀리기 때문에 학습도 굉장히 빠르게 수행됩니다. 그리고 이제 모델 추론이 이 모델의 굉장히 강점 중에 하나라고 소개를 드렸는데요. 모델 추론이 굉장히 빠르게 수행되는데 왜 빠르냐라고 하면은 결과적으로 최종적으로 얻게 되는 것이 이제 아이템 아이템 행렬이고 이제 여기서 이제 세션 하나를 이제 벡터 스파스 벡터로 표현해서 이 두 개를 이제 다 프로덕트 하기 때문에 이제 계산을 하는 게 실제로 여기서 봐도 이 초록색에 대해서 하나 그리고 이 빨간색 신발에 대해서 하나 그래서 총 두 번의 연산만 하면 돼서 굉장히 빠르게 수행됩니다. 네, 그 다음 이제 연구는 이제 S-워크라는 연구입니다. 그래서 이 S-워크는 앞에 선형 모델을 기반으로 그 위에서 랜덤워크까지 적용해서 더 정확도를 더욱더 높인 건데요. 이 랜덤워크를 도입한 이유는 이제 세션 이제 기반 모델에서 주로 고려하지 못했던 저 인터세션 코릴레이션이라는 것을 더 추가로 고려할 수 있어서 이 모델이 더 뛰어난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이때 최종적으로 얻는 그런 모델은 아까와 같이 아이템 아이템 행렬이기 때문에 추론은 역시나 굉장히 빠르게 됩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드렸던 인터세션 릴레이션십이라 하면 무엇인가 하면 이 아래에 보시는 예시와 같은데요. 이제 인터세션 릴레이션십 전에 인트라세션 관계부터 말씀을 드리면 인트라세션은 이제 세션 내부에서 어떤 아이템들 간의 관계를 인트라세션 관계라고 합니다. 이제 가령 이 노란색 T 다음에 이제 빨간색 신발을 클릭했고 이제 밑에서도 노란색 T 다음에 회색 신발을 클릭했으니까 아, 이 두 아이템은 이제 관련이 있다. 라는 게 되게 자연스러운데 사람이 봤을 때 근데 이 빨간색 신발도 노란색 T 다음에 클릭했고 회색 신발도 노란색 T 다음에 클릭했으니까 이 두 개가 당연히 관련이 있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거를 기존의 이제 다른 모델들에서는 따로 모델링은 하지 않고 그냥 자연스럽게 학습이 되기를 기대했던 거죠. 근데 그렇게 하니 이런 이 세션 간의 관계가 잘 학습이 되지 않았고 그래서 저희는 이거를 조금 더 강조해서 학습하기 위해서 랜덤워크를 도입했습니다. 랜덤워크의 예시를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은 이제 세션 데이터가 이렇게 존재한다고 했을 때 어떤 뭐 첫 번째 세션은 뭐 바지를 보고 뭐 티를 보고 이렇게 하고 그다음에 그러면은 이 서로 연관된 아이템들끼리 이제 노드 그 엣지를 연결한다고 했을 때 각 아이템을 노드로 하고 이 서로 연속해서 등장한 아이템을 이제 엣지 관계로 가질 때 이렇게 아이템 그래프를 그릴 수 있는데요. 이 아이템 그래프 위에서 이 가령 이 아까 회색 신발의 기준으로 랜덤워크를 수행한다라고 하면은 이제 한번 움직이게 되면은 이 노란색 T로도 갈 수 있고 이 파란색 T로도 갈 수 있는데 이때 왼쪽 밑에 다시 세션으로 돌아가서 보시면은 이 회색 신발이 노란색 T와 저 파란색 T가 이제 붙어 있기 때문에 이때 인트라 세션 릴레이션십을 자연스럽게 고려한다고 볼 수 있고요. 근데 이 위에서 한 번 더 움직인다고 할 때 이제 노란색 T는 이제 저 갈색 바지와 이제 파란색 셔츠 그리고 빨간색 신발과 연결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해도 이제 움직일 수 있게 됩니다. 결국 저 두 번째 스텝에서는 저 신발과 저 바지를 결국 거기로 옮겨가게 되고요. 이때 이렇게 세션 간의 관계를 자연스럽게 고려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점점 스텝이 많아질수록 다양한 아이템을 볼 수 있고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인터세션 릴레이션십을 고려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까 선형 모델을 활용한다고 말씀드렸는데 선형 모델이 그러면은 저 랜덤워크랑 무슨 관계냐라고 할 수 있는데 선형 모델이 결국 아이템 아이템 그래프니까 이제 이 아이템 아이템 매트릭스를 인접 행렬로 가지는 저 어떤 그래프를 상상할 수 있고 이제 이 그래프를 아까 말씀드렸던 랜덤워크를 하는 그 기반이 되는 그래프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제안 모델의 이 부분은 다음과 같습니다. 그래서 먼저 이 세션 데이터를 가지고 트랜지션 모델, 선형 모델 하나를 만들고 또 다른 선형 모델인 텔레포테이션 모델을 만듭니다. 그래서 이 두 개의 선형 모델 위에서 랜덤워크를 수행해서 최종적으로
이제 그래프를 만들게 되고요. 이 그래프를 이제 다시 이 그래프의 인접 행렬을 이제 최종적인 아까 모델로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 뒤에서 조금 더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랜덤워크 위드 리스타트라고 하면은 아까 말씀드렸던 그 K-스텝 랜덤워크랑 비슷한데요. 이때는 조금 더 자세히 말씀드리면은 어떤 항상 점프를 할 때마다 알파 대 1마이너스 알파의 확률로 어떤 이 위에서 워크를 할 거냐 아니면 이 밑에서 워크를 할 거냐로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그래서 가령 이 빨간색 이 아이템에서 시작을 한다고 했을 때 랜덤 서퍼가 어떤 알파의 확률로 먼저 결정이 된 다음에, 그러면은 여기서 이 회색으로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쪽으로 점프를 할수 있고, 그다음 뭐그 다음에 뭐 1마이너스 알파의 확률로 이렇게 결정이 됐다고 했을 때뭐 다음에 다시 돌아올 수 있고, 아무튼 이렇게 여러 번 점프를 거칠 수 있는데, 이 점프를 무한히 반복하다 보면은 결국 각 아이템별로 도달할 수 있는 확률이 결정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아이템을 토대로 각 아이템에 대해서 도달할 수 있는 확률을 이렇게 엣지로 표현할 수 있고, 그 엣지를 결국에 그 행렬로 표현하게 되면은 최종적인 저희 모델이 완성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최종적인 폼은 아이템 아이템 행렬이 되게 되고요. 이제 학습하는 방식은 이제 위에 이렇게 파워 메소드를 통해서 계산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 부분은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이제 사용자를 처음에 어떤 스파스 벡터로 표현하기 때문에 스파스 벡터와 이제 이 댄스 매트릭스의 곱이기 때문에 굉장히 효율적으로 계산이 된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정확도 비교입니다. 그래서 저 앞에 말씀드렸던 이 슬리스트와 그리고 뒤에 말씀드린 S워크가 기존의 뭐 다른 논뉴럴 방법들이나 뉴럴 방법들 이제 비슷하거나 혹은 더 좋은 정확도를 보이고 있고요. 특히 S워크는 다른 기존의 뉴럴 모델들보다 훨씬 더 좋은 정확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스케일러빌리티인데요. 그래서 이게 얼마나 효율적이냐라고 하면은 일단 조금 양해를 부탁드리는 거는 이거는 GPU에서 돌린 거고, 저희의 모델들은 CPU에서 돌린 건데, 이제 CPU에 돌렸을 때 시간적인 측면에서 우선 이제 뭐 최소 한 3, 4배 그리고 최대 뭐한 9배까지 더 빠르게 동작하는 것을 볼수 있었고, 특히 저 플랍스를 연산수를 쟀을 때 최대 뭐한 4000배까지 더 빠르게 동작함을 이제 알수 있었습니다. 네, 다음은 이제 뉴럴 방법에서 이제 저희가 제안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에디슨이라는 방법이고, 에디슨은 더 이상 뭐더 추가적인 코스트 거의 없이, 뭐 인퍼런스 측면이나 아니 파라미터 측면에서 추가적인 코스트가 거의 없이 이제 사용자의 그런 다양한 인터레스트를 고려를 한다는 게 여기서의 핵심이고요. 그래서 뭐 모티베이션부터 먼저 보시면은 이제 이게 하나의 세션이 뭐 티셔츠, 베이스볼 캡, 선글라스, 카메라라고 했을 때, 이제 기존에는 보통 이제 마지막에 선택한 게 결국 카메라니까 아이 사람은 카메라에 관심이 있구나라고 생각을 할수 있는데, 이 세션을 자세히 보면은 뭐 전체적으로 봤을 때아이 사람이 여행을 가서 여행 용품을 준비하는구나라고 볼 수도 있고, 그래서 뭐 사진을 이제 사진기를 보고 있구나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뭐 혹은 이 가운데 봤던 이 베이스볼 캡이나 선글라스를 주로 보면은 아이 사람이 좀 여행을 가기 전에 뭐 자외선 차단 용품 같은 거를 보고 있구나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이렇게 이 세션 안에는 되게 다양한 관심사가 존재할 수 있는데, 이거를 기존에는 무시를 했다고 저희는 이제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조금 더잘 고려하고자 하는 방법이 에디슨이라는 방법이고요. 그래서 기존 모델들을 보면은 맨 처음에 말씀드렸던 이 사스렉과 뭐 GNN을 사용하는 SRGNN AAC를 가져왔는데요. 은 일단 이 세션을 이제 하나의 결국에 표현으로 만들어서 이 표현을 가지고 이 다음에 어떤 아이템을 이제 선택할까를 주로 학습하고 있고, GNN 같은 경우도 앞에 이제 아이템을 그래프로 표현한 다음에 그래프 뉴럴 네트워크를 통해서 되게 복잡한 연산을 하고 있지만은 결국 최종적으로 하나의 이런 세션 표현을 얻습니다. 그래서 이 세션 표현을 가지고 이 다음에 사용자가 어떤 것을 이제 클릭할까 혹은 구매할까를 예측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지금 이 사용자의 현재 관심사가 무엇인지를 되게 하나의 표현으로 잘 표현하고자 하고 있는데, 이제 이게 충분치 않다. 이제 여러 개의 관심사를 고려해야 된다가 이 연구의 핵심이고요. 그래서 실제로 간단히 실험을 해봤을 때
이제 이거는 세션 길이에 따라서 정확도가 어떻게 달라지는지에 대한 그래프인데요. 기본적으로 세션 길이가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전체적인 정확도가 굉장히 떨어집니다. 이거는 이제 세션 길이가 길어지면 아이템이 많아지고, 아이템이 많아진다. 그리고 즉, 이제 사용자의 관심사가 되게 다양해질 수 있고 다변화될 수 있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이때 기존 모델들 같은 경우는 이제 굉장히 많이 떨어지는 반면, 이제 뭐 미리 말씀을 드리면은 저희 제한 모델 같은 경우는 이제 긴 세션에서 상대적으로 정확도가 더 높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전체적인 제한 모델의 오버뷰입니다. 그래서 뭐 세션을 처리해서 이제 뭐 여러 개의 인터레스트를 뽑은 다음에 이제 인터레스트를 가지고 추천을 해서 그 다음에 이거를 잘 결합을 해서 최종적인 아이템별 추천 확률을 뽑는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요. 이때 추가적인 코스트는 이제 거의 들지 않습니다. 이제 왜 들지 않는지를 이제 여기서 말씀을 드릴 텐데요. 일단 첫째로 이제 여기서 트랜스포머 인코더를 통과하는 거는 이제 사스렉과 거의 동일합니다. 이 하이웨이 네트워크 같은 경우는 뭐 일종의 레지듀얼 커넥션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요.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각 아이템별 표현을 뽑으면은 이제 여기서 이제 알파 인트맥스라는 연산을 통해서 이제 세션별로 이제 어댑티브하게 이제 어떤 사용자의 관심사를 추출하는데요. 이제 여기서 알파 엔티맥스라 하면 무엇이냐 하면은 소프트맥스와 비슷한데 이제 소프트맥스의 스파르스 버전이라고 생각하시면은 이해가 편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소프트맥스는 아무리 낮은 값을 이제 입력으로 줘도 이제 조금의 낮은 확률로 변환이 되는데 알파 인트맥스 같은 경우는 이제 값이 굉장히 낮으면은 이제 거의 0으로 치환을 해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중요하지 않은 관심사 같은 경우는 삭제해버리고 중요한 관심사만 남게 되는 이제 형태입니다. 이제 그 다음에 처리하는 경우는 이제 뭐 각각 이제 아이템별 추천 확률을 구하는데요. 이때 이거는 이제 패러럴하게 동작하기 때문에 뭐 사실 시간상 거의 뭐 손해를 보지 않는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여러 가지 관심사를 고려하면은 뭐 얼마나 좋냐가 이제 여기서 말씀드릴 건데요. 그래서 뭐 기존에 뭐 멀티 인터레스트를 고려하는 방법들이 많았는데 이 방법들을 모두 좀 어댑티브하지 않은 방법들이라서 생각보다 정확도가 낮고 그리고 뭐 가장 최근에 발표된 코어라는 이런 스테이트보다 아트 모델보다도 이제 저희 방법이 더 좋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최종적으로 결론을 내리면은 저희는 이제 신경망 혹은 그리고 비신경망 모델에서 각각 스케일러블하고 어큐레이트한 그런 세션 추천 모델을 이제 개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고 이제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 네, 발표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좋은 발표 잘 들었고요. 발표를 잘해주셔서 지금 뭐 특별히 질문이 올라오지는 않았는데요. 제가 질문을 하나 하겠습니다. 그 선형 모델부터 딥러닝 모델까지 다양한 모델을 쓰셨는데요. 다시 한번 그두 모델의 어떤 장단점을 조금 요약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실제 만약에 졸업을 하시고 이게 그뭐 회사에 가셔서 만약에 세션 레커멘데이션 분야에 적용을 하신다면 어떤 모델을 추천하실지에 대해서 좀 간단히 말씀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좋은 질문 감사합니다. 우선 선형 모델 같은 경우는 두 가지 장점이 있는데요. 일단 속도 측면에서 굉장히 빠릅니다. 이 제가 말한 속도 측면함은 이제 학습 속도 그리고 추론 속도 둘 다를 말하는데요. 학습 같은 경우는 이제 클로즈드 폼 솔루션을 통해서 풀리기 때문에 기존의 역전파를 사용하는 그런 신경망 모델 대비 굉장히 빨리 학습이 되게 되고요. 추론 같은 경우도 최종적인 모델이 이제 아이템 행렬이기 때문에 이제 그 부분에서 연산이 굉장히 적다는 이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반면 이제 신경망 모델 같은 경우는 속도 측면에서는 다소 그런 선형 모델 대비 뒤지는 그런 한계가 있지만은 세션에 대한 그런 정보를 다루거나 복잡한 그런 관계들을 이제 포착하는데 굉장히 이점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강점이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뭐 그리고 추후 회사에 가게 된다면 선형 모델을 실제 큰 데이터에서 적용하는 게 목표입니다. 예, 그 질문이 하나 들어와서요. 좀 짧게 좀 답변을 해줬으면 네네. 좋겠는데, 세션 길이가 길더라도 해당 세션이 생성되는데 걸린 시간이 짧다면 모델이 예측하기 소홀할 것 같은데요.
실제로 시간 측면에서 데이터를 나눠 성능을 확인해 본 적이 있으신가요? 라는 질문이 들어왔습니다. 아, 네. 세션이 짧으면 짧을수록 이제 뭐 추론이나 이제 그런데 더 시간이 짧냐, 아, 성능이 더 좋냐라는 건데요. 세션이 원래 길면은 이제 사용자가 그 다음에 이제 인터랙트할 항목이 앞에서 등장할 수도 있고, 잘린 그 앞에서 등장할 수도 있고, 이제 최근에 인터랙트한 항목에 등장할 수 있어서 이제 그 부분은 이제 단순히 전처리해서 자른다고 성능이 더 좋아지진 않는다는 것을 실제로 확인한 적이 있습니다. 네, 네 시간이 다 되세요. 그 첫 번째 발표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